강준구 심폐원장님? 예. 네.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질환에 따라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죠. 네. 국민들은 아마 의료 질이 좋고 진료비가 비싸지 않은 병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을 진료비와 사망률을 기준으로 해서 좀 그림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 오렌지색 영역은 사망률이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들이고요. 왼쪽 아래 하늘색에 표시되는 병원들은 사망률도 낮고 진료비도 비싸지 않은 병원들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은 병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특정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경증 환자를 네. 주로 보는 데가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네. 네. 중증도를 보정한 결과고요. 예.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병원은 어딜까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뭐 네. 제가 통계를 안 해봤습니다. 서울대병원입니다. 예. 아산병원보다는 사망률이 약간 높긴 하지만 진료비는 한 10% 이상 쌉니다. 대학병원들 중에서 진료비가 제일 비싼 병원은 어딜까요? 경희대병원입니다. 예. 빅5 병원은 어디쯤에 배치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망률 차이가 꽤 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진료비가 제일 싼 병원과 비싼 병원 사이에는 진료비 차이가 한 30%쯤 납니다. 흔히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빅5 병원이 정말 좋은 병원일까요? 예, 다음 보여주시죠.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다 표시한 결과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서울대병원 근처에 있는 사이에 원광대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북삼성병원, 부산대병원, 건국대병원 등의 여러 병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 결과하고 비슷한 결과입니까, 원장님? 저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사망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작용하는데 과연 중증도 그게 이제 보정해서 외국에서 예, 외국 정보들에서 사용하는 예, 방법론을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한 예.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결과죠. 예. 그러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내가 어느 병원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정확한 네. 정보라면 네. 그게 맞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주요 질환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사망률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B로 구했기 때문에 평균이 1이고요. 1보다 적으면 좋은 병원입니다. 노란색은 지방대학병원, 비수도권 병원들이고요. 하늘색이 수도권 병원들입니다. 우리나라 그 비수도권 병원들에서도 분야별로는 빅5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흔히 정부가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료에서의 제일 문제는 수도권 대형 병원 환자 쏠림이다. 빅5로의 환자 쏠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정보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국민들이 굳이 멀리 있는 서울까지 와서 힘들여서 시간 내고 돈 들여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저희가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다 분석한 겁니다. 심평원이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소 이제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거는 뭐 제대로 아주 뭐 통계적으로 잘 하셨다니까 제가 뭐 또의 시비를 걸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사망률이라는 거는 관계하는 팩터가 많기 때문에 질환별로 그래서 네. 그걸 어떻게 보증할 건가가 사실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실한 그래요? 에비던스를 네. 못 가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게 그 심평원이 병원의 사망률을 환자의 구성 중증도를 보정해서 평가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입니다. 2016년에 평가를 시작했고 작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결과 공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해당 병원의 자기 병원 성적을 알려준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공개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2016년부터 평가를 했는데 방법론을 제대로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못 만들 정도로 심평원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심평원이 병원 의사들 눈치 보느라고 결과를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의료기 평가 이 그때도 그 발표했을 때 뭐 병원별마다 어떤 특정 수술에 대해서 등급을 받았는데 그 중증도가 보정이 안 돼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름을 내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어느 정도의 다른 나라들은 다 공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대로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게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그 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의 삭감률, 진료비 조정률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인데 진료비 삭감률이 0.39%고요. 왼쪽 아래가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싸고 사망률이 낮은 병원인데 진료비 삭감률이 0.47%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싼 병원을 싼 병원의 진료비를 더 많이 깎고 계시네요. 예, 진료비 심사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거는 1대1로 리매치 시켜놓고 나고요. 방법이 이 평균치 낸 거하고 실제 하나씩 보여주시죠? 하나씩 들어서 삭감하는 거하고 딱 매치될 수가 없는 거죠. 개별 병원별만 하시죠. 예, 개별 병원별로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별 병원의 진료비가 환자의 중증도와 질병 구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높은지를 평균이 1,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비교를 했고요. 노란색은 삭감률입니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심사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